안녕하세요, 메일린입니다. 오늘도 할로윈 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스탬프는 페니블랙 제품이고요. 제가 사용한 스탬프를 지원해 주셨어요. 우선 세로 13.7cm, 가로 10.4cm의 흰색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 글자 스탬프를 종이 중앙에 찍어 주세요. 비어 있는 공간엔 귀여운 이미지들을 찍어 줄 거예요. 사용한 잉크는 알코올 프리 잉크예요. 그래서 마커로 색을 칠해도 번지지 않아요. 순조롭게 잘 이미지를 찍어 나가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 이미지를 찍을 때 그만 잘못 찍어서 글자와 이미지 라인이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스탬핑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이 도구는 제가 애정하는 도구인데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미지를 스탬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미지 선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을 때 두 번 그 자리에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이미지를 빈 공간에 꽉 차게 찍어줍니다. 이제 컬러링 시간입니다. 녹색 마커를 사용해서 바탕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거라서 스탬핑한 이미지에 포인트로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연한 회색으로 그림자를 표현해줍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마커 칠한 자국 때문에 바탕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칠할 때 마커 자국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국이 남아서 할로윈 분위기에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깔끔한 그린색의 바탕을 원한다면 그린색 종이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사용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으로 넓은 공간을 마커로 자국이 남지 않게 칠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면 자국이 남지 않는 깔끔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스탬핑한 글자가 눈에 띄지 않아서 흰색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어때요? 눈에 확 띄죠?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카드를 들고 찾아뵐게요. 또 봐요. 안녕.